다림은 일상의 구체적 사실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진한 감동, 새로운 어떤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과 감동이 있는 시, 인생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시, 그런 시가 좋은 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그동안 한국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거장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문화의 깊이를 가늠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생낭독인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한국화와 한국 서정시를 대표하는 두 작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첫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인 김성근 씨, 개그우먼 김승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근입니다. 만났네요. 네. 자, 그리고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이 금속 공예 작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 외국인. 야, 목소리만 들으면요 영락 없는 한국인입니다. 직접 자신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속공예를 하고 있는 아미라입니다. 이야. 아니, 어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에 오래 있었어. 오요. 어릴 때부터.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인생낭독인 특집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한국화의 맛과 멋인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서 건너오셨습니다. 자, 영화 취화선에서 오원 장승업 역의 그림자 출연으로 화제가 됐던 분이지요. 다양한 기법으로 한국화의 지평을 넓히고 계신 한국화가 김선두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화가 김선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근데 수목은 저는 먹보다는 붓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의 힘은 사실은 삶을 깊게 통찰을 하고 풍족하게 하고 또 반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서 건너오셨다고 그랬는데 영화 취화선에서 이제 오원 장승업 역을 맡았던 최민식 배우와의 그 한몸이 돼서 작업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취화선에 출연하게 된 거는 저희 스승이신 일랑 이종성 선생님 소개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화선 영화는 우리 그림의 정말 그 정수. 네. 우리 그림의 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그 미감이라든지 또 예술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조형적인 매력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그 보면은 우리 그림의 어떤 그 맛과 멋을 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돼 가지고 장성호라는 다른 인물이 돼서 살았던 나날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네네. 혹시나 영화 촬영 뒤에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는 어떤 변화 같은 게 좀 있었나요? 네, 있었죠. 근데 장승업 선생이 했던 그 그림은 저는 굉장히 그 중국적인 그 풍이 좀 강해서 사실 조금 그 단원이나 회원 그다음에 정선에 비해서는 조금 저한테는 흥미가 덜한 작가였거든요. 그랬는데 직접 영화에 출연하면서 또 대역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그림 그리려면 많이 그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죠. 그리고 또 많이 또 모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그 매력 그분만의 그리고 굉장히 중국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소재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 우리 한국적인 그런 말 있죠. 굉장히 과장되지 않고 장식적이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면서 슴슴한데 깊이가 있는 그런 그림을 또 나중에 그리셨다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장섭의 발견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제 순화를 진짜 많이 그리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몇 작품이나 그리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실제 그 영화 속에서 제안한 거는 17점이고요. 그다음에 소품까지 다 하면은 한 80여 점이었습니다. 아마 영화 세계 영화상 유례를 찾아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린 거죠. 야. 근데 선생님 그 뭔가 촬영장에 뭔가 작업을 해봐서 아는데 되게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작품을 다 그렸는지 좀 궁금해요. 시간 안에 공장도 아니고 이렇게 작업실도 아니시고 어쨌든 여력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미리 이제 퀀티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 그 또 임권택 감독님께서 갑자기 그 촬영 현장에서 또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거기 이제 맞춰서 새롭게 이제 그 소재도 찾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그동안 좀 많이 좀 그려본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좀 화가로서 탄탄한 어떤 기본기를 쌓은 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작품도 그중 일부입니다. 네. 아~ 저 장면은 저희 스승이신 그 일랑 이종상 선생님의 일화에서 이제 가져왔거든요. 영화 장면에서 보면 이제 장승업이 굉장히 조금 그 동료 작가들한테 어떤 무시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좀 그래서 분노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작품들을 보면서 한국화는 어떤 특징과 또 매력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김선우 화백이 들려주는 한국화의 맛과 멋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국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학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수묵인데 수묵화 하면은 물과 먹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붓이 빠져 있는데 먹을 먹답게 만드는 게 사실은 붓이에요. 그래서 그 붓을 어떻게 그 화가가 분필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수묵화 활용 중에 그 유명한 게 묵유오체라는 말이 있거든요. 먹에는 다섯 가지 색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색이 있다는 건데 사실 색이 안 보이죠? 까맣죠? 네. 그런데 이제 화가의 어떤 운필에 따라서 용필법에 따라서 그 색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 속에서 유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목이 다른 붓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요거는 제가 그 작업실에서 이렇게 채색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선붓은 좀 길어요. 채색붓은 멍땅합니다. 근데 그거를 많이 실하다 보면은 닳아가지고 가운데 그 빳빳한 털만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거의 한 7-8시로는 빠지고 그럼 그 채색붓이 선붓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붓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선이 나오는데
그 동양화에서 그 어떤 아름다운 선은 결국은 수많은 그 연습 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하란에 보면 태필성총 이란 말이 있거든요. 태필성총. 예, 태필은 이제 버려진 붓이에요. 버려진 붓이 무덤을 잃을 정도로 아, 그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 해야 어떤 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아, 네. 동양화선은 재밌는 게 이렇게 길어요. 오, 굉장히 네. 선의 예술이니까. 네, 네. 서양화는 수채화보. 예, 예, 예. 그 면 색 그리고 이제 면의 예술이기 때문에 좀 저렇게 짧죠. 색칠하기 용이하기 좋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붓은 우리 그 판소리하고 닮아가지고 판소리는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하잖아요. 네. 신봉사가 됐다가 신청이 됐다가 그쪽에 또 네. 다른 여러 사람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쭉 한 서너 시간을 혼자 다 하고 이제 북이 붙어서 이제 장단 맞추는 건데 그 뮤지컬은 좀 다르죠. 다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하죠. 네, 뭐 네. 많게는 20명, 30명씩 그렇죠. 예,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서양화 수채화 붓은 색깔마다 붓이 달라가지고 물론 조금 섞어서도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 음악처럼 그 코러스, 뭐 하음 같은 게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그게 매력이고 대비도 돼야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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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울리는 그렇죠. 색이 있어야 예, 예. 되니까. 그런데 동양화 그 판소리 창자 보면은 다 하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맑은 소리도 냈다가 또 굉장히 탁한 소리도 냈다가 해서 굉장히 이걸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의 붓은 굉장히 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사실은 그 필기 중에 굉장히 원시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 길고 또 동물의 털을 쓰고 이렇게 한 게 원시적인데 이거 하나로 보면은 가는 선에서부터 중간선, 굵은 선 다 쓰고 쓰죠. 심지어 그 넓은 면까지도 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붓 가지고 다 하니까 얼마나 이 기능이 많은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원시적이면서 굉장히 첨단의 어떤 필기구다 아니면 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화에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중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을 이렇게 붓을 딱 세워서 붓끝을 봉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중자 중봉은 뭐냐 그러면 선의 가운데를 진하게 그리는 선이 중봉이고 중봉선이에요. 요 타조의 요 그 목 있죠? 저 선이 이제 붓을 딱 세워서 그린 거잖아요. 아. 예. 저 옆에 몸통이라든지 꼬리 부분은 약간 묽게 예, 옆으로 그렸죠. 재밌는 거는 요 발이나 저 목선은 딱 세워서 그렸는데 어때요? 둥근 느낌이 들죠? 네. 까만데도 둥근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 옆면 꼬리나 저 부분은 약간 옆에서 그걸 편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치우칠 편자 써가지고 편봉으로 썼는데 어때요? 얇은 납작한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그 둥근 느낌과 얇은 느낌, 세워서 쓰느냐 뉘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수많은 단계가 있겠죠? 요 사이에. 예. 그리면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네. 동양화는 이제 시간의 예술이라고 그런 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쫙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 제가 은사님께 배울 때 보면은 야, 콘서트다. 그림 콘서트다라는 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몇 시간이 걸려도 계속 그걸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요 그림 보면은 제가 요 치아선에 나오는 파초 그림인데 네네. 이 그림도 보면은 요거는 중봉선으로 그렸잖아요. 네. 요건 편봉선으로 그렸죠.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묘사가 더 필요 없고 그냥 딱 서서 세워서 그리고 눕혀서 그리면 그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은 아까 그 무비오체 설명했지만 여기는 번졌죠. 네. 이건 갈피리죠. 네. 그럼 여기는 파초가 녹색이니까. 네, 네, 네. 녹색 이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녹색 느낌이 나고 이쪽은 약간
갈색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주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멀리 있는 거. 예. 네. 아주 붓을 빨아가지고 맑게서 딱 그리면 연두색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그 연두색이 네. 보여요. 아니 근데 붓이 지나가는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 예술이라고. 시간 예술. 예. 네. 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매력은 그 산소의 매직 이동 시점인데 네. 이동 시점을 알아야 우리 그 그림 그러니까 산소하든 인물하든 또 화조하든 거기에 그 담긴 어떤 예술 철학 그다음에 우리 동양인들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어떤 자기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이동 시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점이라고도 해요. 그림 안에 시점이 여러 개 있다. 다시점. 예, 예. 그래서 되게 그 인상파 그림 같은 경우 사실적인 그림 보면은 그 고정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거는 이제 이동 시점인데 한 지점에서 사실적 그린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벤싱 포인트라고 해서 소실점이 있죠. 네, 네. 그러면 길 같은 거 하면 딱 그 만나는 지점. 딱 있고 이제 옆으로 예, 예, 장방형으로 예. 딱 펼쳐지죠. 예, 예. 그런 그림은 되게 하면 바깥에 화가의 어떤 그 자연을 바라보는 시점이 네. 있죠. 바라보는 그 시점이 있는데 동양화는 하면 그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여기 치아선에 나온 그림 보면은 사실은 요 그림은 요 산 있죠, 요 산. 네, 네. 뒤에 산은 여기 그 저쪽 문경의 산인데 네. 여기 두 명의 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네. 지금 아랫부분이 보입니다. 예, 예. 이 두 사람의 시점에서 보는 사실은 산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 가려 보면은 굉장히 이해감을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원법이 있는데 산사에는 고원법, 심원법, 평안법. 여기서 이제 고원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올려다 보려고.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산소화에서 어떤 이약관 같은 거. 자연의 그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내다보는 느낌이잖아요. 네. 에, 그러면은 요 소나무는 내가 화면 바깥에서 본 거예요. 크게 보면은. 네. 그리고 요 지점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좀 똑바로 이렇게 본 거죠. 쳐다본 거죠. 요쪽 지점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시점이 하나, 둘, 바깥에 세 개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작품도 그렇지만 이것도 치아선에 그려진 건데 병풍 그림이에요 이거는. 병풍 그림인데 원래는 이렇게 지금 쫙 펴가지고 스케치 그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은 병풍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그려져 있죠.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펴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병풍은. 아, 예,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보는 겁니다 원래. 아. 그래서 병풍을 그릴 때, 네네네네. 요 약간의 그 선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 네. 지금 팔복 병풍인데 특히 화가 이제 그 신경 쓰는 거는 움직이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요 선들에서 사물의 어떤 배치를 구도를 이렇게 잘 신경 써야 돼. 요 선이 이렇게 갔는데 부리를 요 끝에다 이렇게 걸치게 된다든지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서 이 공간 있죠? 네. 이걸 네.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예, 네, 그래서 그게 그 이동 시점이 있는 거고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자연에게 순응하면서 천인 합일의 어떤 철학이 있잖아요, 요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고 뭐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요거는 그 안에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소유하는 느낌이잖아요.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딱 그 시점이 느껴지죠. 네.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아까 부채 그림도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네. 게
그 그림 보면은 이게 수직선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게 그리게 되잖아요. 부채는 이게 그렇게 되죠. 예. 그런데 부채는 이렇게 예. 돼 있죠. 그럼 그림의 수직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렇게 한 270도 될까 이게. 여기선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릴 때 치아선에서 이거 그릴 때는 요걸 그 생각하면서 예. 예, 그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이동 시점이라는 건 참 재밌고 제 그림에서도 이제 실제 작품에서도 많이 그걸 썼는데 그리운 자풀들이라는 그 그림인데요. 여기는 원근법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크게 그리고, 그리고. 예. 가까이 있는 걸 작게 그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밭들이 점점 작아지죠. 이렇게. 예. 네. 예. 그래서 여기 저만한은 여기 산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거는 자연의 어떤 땅의 대지의 어떤 생명력 같은 거. 그러니까 풍경하면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네. 머리 불편하죠. 이렇게 땅이 일어선 느낌이니까. 네네네. 네, 네.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언덕엔 풀도 크게 그렸어요. 네. 요 풀은 요 대지에 살아가는 그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농부들일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좀 불편하지만 오히려 그 이동 시점을 더 심화시켜가지고 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대지의 꿈과 노래 그리고 생명력까지 담아내는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선생님 작품을 보면은 실제로 저런 작품이 되게 많아요. 예, 네. 되게 많습니다. 자, 이것도 그 남도의 그 꽃생각이라는 건데 이것도 좀 여공법 네, 예. 그린 거고요. 네. 나무들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좀 작아지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네. 그렇죠. 이게 유화 같아. 아, 유화 네. 같아요. 예. 왜 유화 같을까요? 우리 뭔가 그 일단 색깔이 있고 색감이 예. 조금 깊이감이 있는 게 유화에서 예. 나타나는 그런 무광의 예. 그런 터치감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 그림은 동양화 기법에 충실해서 그린 거고요.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왜 유화 같냐 그러면. 그림이 어떤 당대의 감각을 좀 담아야 되는데 너무 옛날식으로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형식들이 있죠. 현대에 이렇게 흐르는 형식들을 좀 가져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여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아, 여러분들 그 사진 찍죠? 네. 네. 사진 잘 찍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양화식 사진 찍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까요? 네, 네. 김승혜 씨 하셨으니까 네. 사진 찍을 때 네. 김승혜 씨는 가장 뭘 보고 찍죠? 저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SNS에 어떻게 네, 올리느냐. 좋아요를 많이 받을까. 아, 네. 그것도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뭐 제 얼굴도 잘 나온 건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예. 그래서 이제 풍경 위주의 이제 제가 예쁘게 옷 입고 있는 이런 뒷모습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약간 이렇게 해서 풍경에 이제 제 인물 사진을 살짝 담는 그런 그렇죠. 느낌을 좋아합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나오게 하려면 사실 이제 구도를 어떻게 짤 거냐 그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사각 프레임이 일단 주어지잖아요. 네. 그 핸드폰에 따라서 그 길게 나온 것도 있고 조금 네. 뭐 4대 3, 뭐 16대 9 막 이렇게 풀 막 이렇게 또 1대 1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거기 보면은 그 안에 어떻게 넣느냐잖아요. 그럼 승혜 씨가 인물을 찍는다 그러면 네. 인물을 보고 찍으면 안 돼요. 오. 예, 그러니까 저를 찍는다 그러면 네. 저를 보고 찍으면 안 되고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딱 사진기를 대면 이렇게 프레임이 있잖아요. 네, 네. 프레임 안에 제가 어느 정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옆에 이 여백들 있죠. 공간들을 네. 보셔야 돼요. 아. 그 공간들을 아름답게 내가 담겠다 그러면 그냥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아,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인물도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그래서 동양화에서는 그 공간을 공백이라고 안 하고 여백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는 네. 여백이라고 그런 거는 뭔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공백은 비어 있다는 얘기고. 이 저 개구리 재백성은 굉장히 그 중국의 그 유명한 화가죠. 그런데 요 개구리가 왜 이쪽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볼 수 있고 위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연못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물로 뛰어내리려고. 오, 아주 신선한 해석이네. 조형적으로 봤을 때. 깜짝 놀랐네. 우리가 종이의 여백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옆에 글씨를 쓰고 예. 여백을 만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파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불행하게 지금 발목이 묶여 있죠. 예. 근데 얘가 비어 있어서. 이쪽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화재도 있잖아요. 이게 91세에 그렸다라는 건데 신유. 뭐 여기다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 네. 네. 그런데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요 시선만으로는 조금 덜 차서 덜 찰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그러면은 어때요? 딱 균형이 잡힌 그게 되죠. 그래서 그 여백이란 거는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남은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 집 상태가 아니라 기산한 상태다. 기가 좀 흩어져 있는 네. 상태다. 여기 기 집의 상태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기산. 기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데다 그래서 사실은 재백석도 이렇게 보면은 이걸 그릴 때 물론 이건 깨구리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그리지만 사실은 이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멋있게 그릴까 생각을 그렸을 거예요. 치아선에서 호치도도 이렇게 보면은 이 선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거 있죠. 네. 성우 씨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가 어떻게 느껴져요? 나뭇가지 이렇게 나오는 예. 고기요? 예. 그게 없었으면은 조개가 좀 뭐랄까 너무 뻥 뚫려가지고 없었다면 네, 굉장히 마음이 스산했을 것 같은데 예. 저거 하나 있어가지고 되게 안도가 예. 돼요. 네, 그래요. 날아가다가 한 달이라도 앉을 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모사하면서 볼 때는 몰랐는데 모사하려면 많이 봐야 되고 또 많이 망치게 되면 더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선이 가장 어렵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 사실은 요 구도적으로 보면 요게 굉장히 포인트구나.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딱 주는 거. 그다음에 제2의 하이라이트는 이거 같아요. 이야 저. 근데 저 부분이 굉장히 딱 보여요. 네. 저거 제가 그릴 때 엄청 망쳤습니다. 저 선을 딱 기 딱 빠다면서 이렇게 옆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확한 속도와 길이와 농담이 맞아야 되잖아, 속도가. 그래서 요 두 개 없으면 요 그림은 매가리가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되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저 여백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 여백의 감각을 제 그림에 이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청준 선생님의 어떤 산문 돌 나무 강물의 시간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요 위치라든가 이런 게 다 그걸 감안해서 찍은 거예요. 돌이고 나무고 강물은 어디 있을까요? 배 밑에 있겠죠. 여백입니다. 여백. 예. 그런데 강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배가 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강물은 배를 그리면서 강물을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 낚싯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것도 어떤 크기로 들어가느냐 적절하게. 그런데 해답은 없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없으면 뭔가 좀 뭔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렵고 재밌어요 또 그걸.
그걸 잘 그려놨을 때 다른 작가들 작품 보면서 와 이렇게 감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게 감으로써 요 빈 여백들이 사실은 또 꽉 차게 돼요. 평 비워놓으면서 꽉 채우는, 채우는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하죠? 네. 그렇죠. 드로잉 같아요, 드로잉. 판으로 한 드로잉.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꼬라주 한 거거든요. 네. 꼬라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장기라고 그러죠? 우리 한지를 네. 여러 개 붙인 다음에 아, 종이가 여러 개? 아,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두꺼워요, 사실은. 거기다가 먹으로 그리고 네. 사실은 칼로 오려내버린 거예요. 칼로 정교하게 오려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왜, 뒤에다가 왜 그런 기법을 사용하셨어요? 장지를 여러 경. 예, 그거는요. 이제 그 우리 그 현대 미술 오면서 그 기법 중에 하나가 꼬라주잖아요. 예. 동양화에서는 그걸 잘 안 쓰죠. 그러면 뭐 좋은 거는 또 받아들였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되게 서양화에서 현대 미술에서 꼬라주 하면은 그 대상에 사물을 갖다 붙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동양 여백이잖아. 여백의 미가 또 굉장히 매력적인 거니까 아 그럼 나는 여백 꼬라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 여백 꼬라주. 네, 그래서 애들 숨으로 그린 걸 오래 내버리고 그 뒤에다가 여백이 딱 보면 이렇게 남아있죠. 아. 그 먹을 먹인 종이에다 붙인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지금 장지로 이렇게 붙였던 것들이 재밌게 되죠, 저게. 어. 예. 예, 그 우리 그림 기법 중에 그 대배미학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장지 기법인데 제가 이제 그 마침 그 80년대 사실은 또 이종상 선생님한테 이 장지 기법을 배웠어요, 사실. 오.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장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겹의미약이라고 네. 그랬죠. 색깔을 여러 번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종목이 아니에요. 미술 기법에서 약간 사이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장지 기법은 우리의 그 영정화나 불화나 민화에서 보면은 그게 굉장히 여러 번 쌓아서 이렇게 어떤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이종상 선생님이 처음에 그 기법을 이제 쓰시면서 특히 요 지금 신사임당 초상도 네. 장기법이에요. 근데 이 그림 보면은 채색을 이제 했는데 그냥 바른 게 아니라 예, 디테일을 보면은 전묘로 돼 있어요. 육리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신상파에서 쓰는 그 이렇게 점 찍는 거, 예, 점 찍는 예. 거 있죠. 그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근육의 어떤 그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점을 무수한 점을 찍어서 그린 거예요. 이게 체감을 주는. 예, 그 이제 막 색이 쌓여서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색감을 내죠. 그게 우리 장지기법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수묵 장지기법. 또 그 전통 장지법 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걸 받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막 기법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전통 장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정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요 선도 여러 번 그린 거예요. 한 번에 그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색도 네. 여러 번 그린 거고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선을 여러 번 치는 건 없어요. 선까지 우리는 여러 번 네. 치고 그게 우리 그 초상화의 아주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원색으로만 아주 원색으로만 발라서 한번 해본 적도 있고 저거는 제가 이제 그 2005년도에 미국 달라스의 브룩헤븐 대학의 그 네. 주종근 선생님 초청으로 가서 유화를 배워요. 네. 그분께 그 유화 기법이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부분을 장기 기법으로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채색법이야. 딱 한 쳐놓고 이게 안 넘어가요 이게. 요 안에서만 딱 그리는데 저거는 칸을 막 색이 넘나듭니다. 네. 넘나들고 그분 얘기로 하면은 이렇게 착 넘은 다음에 또 다른 색으로 이렇게 칠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깎는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아미라 씨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서양화다라는 네. 느낌이 있는데 네. 그 감각은 가져오되 굉장히 전통 우리 기법을 쓴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조금 지평을 넓히는 느낌.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시기성명 최근 예, 작업인데 최근 작업. 오 이번에 그리신 거 저는 이걸 20화 전에 내거든요. 20화라고 아, 그러고 양파링을요? 예, 20 비엔날레 요 비슷한 작품을 냈어요. 전남 20 비엔날레 2년마다 하는 목포에서 하죠. 근데 왜 이걸 제가 20 비엔날레 냈을까요? 우리 김승혜 씨.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이게 그 사실은 되게 채색화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럼 되게 아까 그 한국화 채색화도 이렇게 몽땅 붓이에요. 수채화 붓도 비슷해요. 근데 그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요거는 아까 긴 붓 보셨죠? 네. 그걸로 그린 거예요. 채색을 썼지만 붓은 수묵화 붓으로 그린 거다. 선붓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흑백으로 딱 바꾸면은 진짜 수묵화처럼 딱 보여요. 아. 그래서 아까 그 무기오체라고 그랬잖아요. 네. 먹에서 다섯 가지 색이 있다는데 어, 그거 꺼내볼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럼 아, 또 실제로 눈으로 보이게? 예. 아. 어, 그럼 재밌잖아요. 그 네. 어, 색이 들어있다는데 꺼내보자. 그 대신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다 채색하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그러면은 그리는 무슨 동양화의 그 한국화의 모필로 그리자. 근데 그게 좀 어려워했죠, 그게. 왜냐 그러면 그 분체라고 그래서 가루 채색하고 악용으로 쓰는데 좀 껄쭉하거든요. 그래서 붓이 잘 안 나가는데 그래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좀 재밌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지기법은 이렇게 요건 이제 방길이라는 작품인데 네. 또 꼴라준. 예. 그 아미라 씨는 요 그림에서 뭘 표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밤에 네, 이제 일단 밤이 보름달 있고 사람이 비싼. 하나 걸어가고 있고 네. 이렇게 있죠. 네. 네. 뭔가 산인 것 같기도 하고 논밭 같기도 하고 어, 그래요. 네, 밭은 언덕이죠. 그런데 어. 네. 얼른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깊은 밤이잖아요. 네. 여기 한 50분 바른 겁니다. 맑게. 이건 좀 진하게 50분 바른 거. 색깔이 너무 그러면 깊은 밤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 달이 뜨면 또 약간 환하죠. 네. 그런 느낌이 사실 여기에 좀 가깝죠. 예예예. 네. 근데 이걸 싹 가리고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깜깜 무섭겠죠. 네. 혼자 길을 가니까 마치 우리가 사는 게 이런 밤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는 달이 비춰져서 달. 달이 뭘까요 그러면? 꿈. 아, 맞았어요. 꿈. 예. 그렇죠. 꿈이 있어야 우리가 아. 희망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가죠. 이 시대에서 꾸는 꿈을 그대로 있으면 그 꿈이 유효할까요? 아니죠. 네. 계속 키워가든지 간직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걸어가는 거 비슷하겠죠. 오. 그럼 이 달이 사실 여기 있질 않아요. 같이 따라가죠. 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와 놀랍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와닿네요. 네, 그 꿈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험한 밤길 무섭고 험하고 외로운 밤길을 가지만 이, 같이 간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깊이 있는 밤 느낌을 주려면 이런 장기법이 더 효과적이죠. 네. 한 폭의 한국화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정서와 또 작가의 철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대상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네, 그 여러 군데서 사실 우리 그림의 어떤 그 멋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제한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확장된 네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 그분들을 대표하는 네 분을 모시고 저도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참 새롭고 특별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대가들의 작품이며 선생님 작품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